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환경을 생각하는 리소스 센터에 간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환경 작품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답니다. 원더우먼 캐릭터를 보고 계시지요? 원더우먼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잘 그리고 있네요. 리소스 센터를 갔습니다. 재활용품으로 만든 조각상이 먼저 보이시지요? 양복을 입은 할아버지의 모습이 참 즐겁답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환경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요일과 일요일에 여는 센터입니다. 환경 작품들이 많이 보이시지요? 아이들이 해놓은 작품들을 위에다가 다 걸어놨답니다. 작품도 있고요. 모두 재활용품으로 만든 작품이랍니다. 비닐 작품도 보이시지요? 비닐로 저렇게 예쁜 조형물들을 했답니다. 귀여운 캐릭터도 만들었어요. 카드보드 박스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었네요. 시디로도 조형물을 걸어놨답니다. 가드닝 할 수 있는 정원의 물건들도 보여요. 플라스틱으로도 많은 작품들을 했답니다. 플라스틱을 각가지로 해서 했답니다. 천으로도 예쁜 조형물을 만들었네요. 식물을 이용하여 오가닉으로도 많이 만들었어요. 리소스 센터는 수요일과 토요일에 열린답니다. 10시에서 2시까지네요.
아들이 놀이터를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센터 옆에는 놀이터가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예쁜 꽃도 보이는 좋은 센터랍니다. 아이들의 손바닥이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으로 보이네요. 리소스 센터에 마크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들은 센터 옆에서 놀기도 한답니다. 항상 즐거운 모습이지요. 잔디밭이 넓게 펼쳐져 있지요. 이곳에서는 럭비를 한답니다. 오늘은 럭비 경기가 없는 날이라서 아들이 뛰어놀고 있네요. 이곳에서는 축구보다도 럭비를 더 좋아해요. 럭비 경기를 하는 올블랙이라는 팀이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럭비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놀이터에서 즐겁게 놀고 있답니다. 어린아이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네도 보이지요. 미끄럼틀을 넣어도 놀이를 하고 있답니다. 슬라이딩을 잘 하고 있지요. 넓은 잔디를 보면서 회전하는 기구를 돌리고 있네요. 회전하는 기구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아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같이 오셔서 환경 교육도 받고 즐거운 놀이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